후회 없이 해야지. 또 다 쏟아본다 생각해. 집에 갈 수 없잖아, 그지? 집에 갈 수 없잖아, 그지? 집에 가면 안 되지. 다 왔는데. 너가 들어간 게 너무 똑같이 들어가. 그러니까 뒷손 빡하게 그거 맞거나 피하거나 하거든? 한 번만 넘기면 이기는 거야. 그 타이밍은 1분 30초 넘어서. 오케이? 됐어, 오케이. 됐어. 여기까지 나왔어. 내가 거리 깨는 게 뭔지 얘기해. 그냥 스파이처럼 움직이고. 이건 원래 루틴이야. 네. 선수들이. 네. 이거는 상대 선수도 알고 있는 네. 들어갈 때 타이밍이야. 네. 하다가 빵. 네. 뭐. 근데 내가 말한 거리 깨는 거는 네. 딱 하잖아. 네. 이거야. 뭔 말인지 알아? 예. 땅, 빵, 빵. 이거는 내가 뭘 날리면 방어하게 돼 있거든. 예. 근데 너가 딱 뭐 날려봐봐. 갑자기 해봐. 하고 시간이 필요하거든. 예. 막았잖아. 예. 근데 그때 벌써 들어와 있으면 거리가 깨지는 거야. 그냥 상대 맘먹고 날릴 준비하고 있는데 예. 거기다 큰 맘먹고 돌아가는 건 5대 5야, 그거. 예. 그거는 상대 조준하고 있는데 예. 그냥 더 맞는 거거든. 예. 첫 방 가자. 첫 방 가짜로. 예. 그 다음에 떨어졌을 때 네가 주목을 하면 돼. 예. 아니면 그게 좀 어려우면 예. 차고 두둑 하든지. 예. 딱 하고 타고 놓는 순간 그렇지. 바로. 예. 경기 중에 거리 깨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은 예. 킥 원투가 연속으로 들어가든지. 예. 그 자연스럽게 걸어가지고 예. 들어가는 거. 이걸로. 예. 멘토님들 코칭이 든든하더라고요. 이 사람들이 내 세컨이라고? 약간 이런 거 생각이 들 만큼. 너무 든든했어가지고 저는 90% 이상이라고 90% 이상 시합 경험이 순정 파이터에서 가장 많은 선수거든요. 전적이 가장 베테랑입니다. 순정 파이터 예 네.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아마 90% 이상이라고 저는 봅니다. 말 많아요. 예, 네, 이게 뭐 링고 올라와서 이게 계속 이것저것 말을 해요. 근데 이게 선수들이 안 들어요. 아드바이스 같은 거 할 때는 하나만 얘기하면 돼요. 하나만 무조건 얘기하면 하나는 들어요. 들을 수 있어요. 우리는 샌드백한테 얘기한 게 앞으로 가라. 앞으로 가면 또 무서우니까 뒤에 간다. 근데 그거를 우리가 반대로 하는 거야, 다음에. 아니야. 근데 타격은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니야. 그렇죠. 잘하는 거 아니잖아. 핸드백이 약한 게 하나 있어요. 그게 뭐냐면 케어 시키는 펀치가 없어요. 근데 전환자는 펀치도 세고 맞으면 케어 할 수 있어요, 우리가. 저는 자신 있어요. 4강 때 케이지 올라가는 거 저 따라하셨던데 이번에는 못 따라하시게 될 거예요. 왜냐면 내가 할 거거든요. 마지막에 힘들 때는 자기를 믿어. 네. 무조건 이길 수 있어.